네, 계속해서 스타벤하더팅 2부입니다. 아, 복근 토스, 우리 허영무 선수가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예. 미션이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허영무 선수가 패배할 경우에 지금까지 운동으로 다져진 자신의 복근을 보여준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지금 전승이거든요. 네, 확실하게 자신감 있잖아요. 테라노로도 이겼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아, 그렇죠. 이게 위기 상황인데 에이스인데. 그렇죠. 위기 상황 극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오늘 확실히 야. 복근을 안 보여주겠다라는 그렇죠. 마인드가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 이겨야겠어요. 네. 다 이길 수 있죠. 네. 네, 2부의 첫 번째 순서는 또 채널 고수와의 대결이거든요. 네. 딱 아이디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많이 본 사람 같아요. 아, 많이 본 사람 같다. 그래요? 네, 배틀넷에서 많이 본 사람 같아요. 아, 배틀넷에서? 네. 일단 길드가 유명 길드입니다. 네, GSP 길드. GSP 네. 네, 클랜. 그럼요,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네. 네. 주종으로 하실 거예요? 주종으로? 예. 아니, 그냥 뭐 말씀을 하세요. 아, 주종 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하세요. 아, 네, 오케이. 네, 네, 오케이. 네, 시작 사인. 네, 준비가 됐죠? 불안해요, 지금. 예, 왜 불안하시죠? 맵이 안 들어오고 상대가 저그예요. 아, 저그가 좀 까다롭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네, 까다로운데 맵도 안 들어오고. 에이, 그래도 저그 입장에서는 좀 컨트롤하기 힘들잖아요. 지금은 이제 얘기를 잘 못할 거예요, 제가. 예, 아, 예. 아유, 예. 뭐 언제든 잘했나요? 네. 아, 죄송합니다. 거짓말이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네. 저희 MC 게임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얘기는 여유가 있을 때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예. 뭐 시판 같은 경우는 여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허영무 선수는 어떤 취미 가지고 계세요? 네. 허영무 씨는. 예. 일단 옛날에는 취미가 게임을 하는 게 취미였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는 뭐 운동하는 게 취미겠죠. 야 운동 아니 얼마나 하셨길래? 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작하셨어요? 언제 시작하셨어요? 아 시작한 지는 별로 안 됐고. 얼마? 그러니까 제대로 시작한 지는 별로 안 됐어요. 한 이틀 정도 됐습니까?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 7일 됐습니까? 한 제대로 시작한 지는 한 2주일? 근데 아 2주 많이 안 나갔어요. 2주 정도면 자리 잡혔겠는데요? 아니, 자리 확실히 잡혔죠. 어제 나왔던 서경준 선수 1주하고 네. 뭔가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요? 예.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힘들죠. 힘들어요 운동이죠. 네, 사실.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아 음식 관리까지 하세요? 관리는 안 하고요. 조절까지. 하려고 하면 힘들더라고요. 네. 닭가슴살 막 단백질 위주로.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 쪽으로 많이 먹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충제 같은 것도 이제 권하고 드세요 그런 거? 보충제. 안 키고 있어서 그냥 안 먹고 있는데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있어요. 지금 원하는 스타일 어떤 스타일의 몸을 가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좀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제가 트레이너가 그러더라고요. 예. 만들면 권성우 만들. 이야 또 나왔어요. 왜 이렇게 많죠? 예. 예. 트레이너 분이 그러더라고요. 트레이너가 이제 권상우 씨의 몸으로 같이 태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마케팅 아닙니까? 마케팅 영업 같은데요. 예. 예. 마케팅 아니, 열심히 하면요. 열심히 하면. 아니, 열심히 하면 그럼요. 네. 열심히 하면이라는 전제가 또 붙기 네. 때문에. 네. 네. 사실 그럴 수 저희도 이제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될까요? 네. 모르겠어요. 우선은 저는 트레이너가 보자마자 좀 많이 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부터 들어가지고 일단 뱃살부터 빼란 얘기죠, 그 얘기가. 체지방부터 좀 빼고 시작을 좀 해야 된다고. 예. 네. 그 몸에 체지방이 많이 없으면 금방 잡힙니다. 예, 그래요. 예. 예, 방송하는 사람들은 좀 체지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있어야 돼. 배가 좀 나와야지. 지구력이 없으면 말을 못해요. 3시간, 4시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뱃살 없이. 그러니까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뱃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정말 일을 네.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요. 네, 막 먹으면서. 더블이죠, 지금? 네. 네. 허영무 선수, 네. 넥서스 올라갔나요? 네. 아, 이쁘게 올라갔는데요? 잘 올라가요? 넥서스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제가 지금 긴장했나 봐요, 제가. 이렇게 팔로 위치를 잘못 쳤어요. 그래요? 저 지금 가서, 야 저분 센스 있으세요. 네. 이 안드로메다를 이분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어찌 보면 이분의 홈그라운드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시청자분께서. 그렇죠. 네, 허영무 선수는 안드로메다에서 성적이 어떠세요? 많이 졌을걸요, 제가? 예. 저그한테 많이 졌어요. 저그한테? 저분 확실히 노리고 나오신 거 아닌가요? 그런 약점을 예. 좀 공략하기 위한 진짜 방법이 아니었을까. 뭔가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네. 네. 맵도 안드로메다도 부르고. 네. 예. 지금 노려가지고 예.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분도 좀 궁금할 거예요, 허영무 선수의 복근에 대해서. 아. 네. 네,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방송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전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예. 아시죠? 예. 더 재밌게 보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세계 몇 개국에 또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나가는지는 저희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일단 나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예. 긴장하고 이제 경기할 정말 되겠습니다. 보시더라고요. 제가 프랑스 갔다 왔잖아요. 예. 그쪽에 지역분이 와서 예. 좀
그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프랑스어로요? 예. 그러면 봉주아 은혜다. 네? 이러다가 네. 스타 베네더테 네. 그리고 MSL 스타만 도전 보고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야. 네. 지금 그분 지금도 지켜보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딱 세 분 계셨어요. 네. 그래도 뭐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분이십니까? 아니야, 아니야. 프랑스 분이셨어요. 아, 금발, 예, 금발 머리. 아. 예, 남성 분이셨어요. 야. 네. 대단한 방송이네요. 그러니까 네. 허영구 선수가 여기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나께서도 캐나다에서 보고 계실 줄 기억합니다. 아, 기억하니까. 캐나다. 네. 무조건 이겨야겠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이제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번에 네. 미션 한 가지 좀 참가하는 거 어떠세요? 좀 오늘 경기 끝내기 전까지 뭐 센터 쪽에 우리 허영구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 한번 만들어주시는 거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다 이겨야 돼서 안 돼요? 그런 게 걸려있기 때문에 네. 일단 노력은 해볼게요. 네, 노력은 해보시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네요. 네. 노력한 게. 예. 네, 제가 노력은 다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분은 일단 잘하시니까. 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의 뭐 움직임을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채널 고수분들이 대부분 다 잘하는 사람만 저희가 이제 또 골라 뽑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많이 지는 경우가 있죠. 아, 여기서 많이 지죠. 예. 근데 최근에 이번 시즌 3 들어서고는 뭐 한 번도 안 진 것 같아요. 네, 저번에 도재욱 선수 졌다고. 네. 네. 그러더라고요. 예. 도재욱 선수가 좀 블루스톰에서 패배했었죠. 네, 그렇죠. 진짜. 네. 아, 정말 많이 유리했어요? 예, 네, 정말 많이 유리, 너무 유리해서 보여주는 경기 하다가 졌습니다. 예. 질럿으로만 끝내려고 하다가. 예. 그러니까 그런 실수만 안 하신다면 뭐 허영구 선수도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요즘에 길거리 다니다 보면 허영구 선수 알아보는 분들 많으시죠? 네, 조금 있어요. 어. 예. 최근에 어디서? 그냥 저희 수가 역삼이다 보니까 예. 강남역. 아, 강남역 쪽에 갔는데 허영구 선수 아니네요. 뭐. 그럴 때 어떠세요? 그럴 때 있나? 예. 일단 피하고 가야죠. 이게 피해요? 부담스럽습니까? 아니, 피하진 않고요. 예. 그냥 농담이고요. 예. 그냥 좋죠, 기분. 여성분들이 알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도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창피하니까요. 그래요? 예. 참 여러 가지로 아픔이 많습니다. 네. 예. 저는 택시기사분들이 그렇게 알아보세요. 그러세요? 예. 목소리 듣고 그때 네. 이제 그 MBC 게임이라고도 얘기 안 하시고 네. MBC 게임 내에서 계신 분이 아시죠? MBC 게임이고요. 네.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죠. 그렇죠. 네. 예, 택시기사분. 아, 예. 그리고 아저씨 분들. 예, 그렇죠. 요즘에는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스타크래프트를 보십니다. 네. 그래서 한 30대 분 넘어서서 이제 40대 분도 상당히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요. 요즘 느끼고 있어요. 예. 확실히 이제 이, 그러니까 게임 방송도 제가 이제 거의 한 10년 그렇죠. 했으니까요. 이제 그분들도 이제 한참 때 스타를 예. 와, 보기 시작하셔서 이제는 나이가 들고 이제 직업도 생기고 이래서 그때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젊었을 때 보던 그 기억 때문에 아직 기억하고 계신 건지는 몰라도 여하튼 많이 나이 드신 분들도 알아보시더라고요. 다크 출발했고요. 다크 가고 있고요. 자, 저분이 지금 받고 11시 쪽에 확장기지까지 펼쳤어요. 네. 아주 배부르게 먹으려고 안드로메다 네. 지금 선택하신 것 같아요. 커서 날아갑니다. 아니, 프로 경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움직임만 봐도 알 수 있죠. 네. 이야! 허영구 선수, 이야! 아니, 해처리가 언제 이렇게 펼쳐졌어요? 그니까요. 아이고. 네. 자, 허영구 선수. 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언니 뮤탈 같아요. 근데 뮤탈만 좀 견제 잘하면은 승리하실 수 있겠어요? 일단 지켜봐야겠어요. 좀 네. 상황이 불량 같아요. 많이 먹으면 또 다릅니다. 지금 뭐 온리무타 같이 보여도 해처리 두 군데가 안전하게 더 펴지면은 체제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예. 그렇죠. 커서를 지금 모았습니다만 상대방 분이 뮤탈리스크와 스컬지 다수를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네. 전면전으로 공격을 펼치기에는 좀 힘들어요. 네. 오. 자, 현재 공격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네. 와서 계속해서 정찰하고 있고 예. 야, 위쪽에 확장기지까지 네. 살짝 건드려주고 있어요. 예. 바빠지겠는데요. 예. 조금 더 바빠지면 아마 나중에 화낼 겁니다. 예. 허영구 선수가. 그렇죠. 바쁜데 말 시키지 말라고. 평소에 좀 성격이 좀 어떠세요? 저요? 좀 활발한 것 같은데. 그리고 좀 부리를 보면 약간 못 참는 그런 성격이세요? 뭘 보면요? 부리. 부리. 아니,
아니요, 참아요, 잘 참아요. 어, 예. 어쨌든 참으세요. 아, 어우, 정신없어지. 아, 그래요? 예. 아이고! 아이고, 정신없어. 자, 이렇게 뮤탈이 와서. 네. 아, 그래도 지금 견제 공격 들어갔네요. 정신 없어야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정신이 없으면 선수는. 뭐 좋은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예. 예. 아, 제가 스트레스도 얘기하면서 게임을 좀 많이 하고. 얘기하면서 많이 해요? 예. 예. 어. 그런데도 그때도 정신 없다는 얘기. 아니, 그렇지 않아. 어. 그때보다 더. 나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요. 어. 이게 방송이라서. 아, 그렇지 모르겠네. 예,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숙소 같은 경우는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예. 편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또 추워요, 여기가. 네. 네, 춥습니다, 여기가. 네. 팀원들이랑은 어떻게 사이 돈독하시죠? 네. 뭐 싸운 거 없이. 네. 아, 다 좋죠. 다 좋고. 허영무 선수는 그 성장률 칸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세요? 분위기 메이킹을 하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자, 이거 밀었는데요, 유행을? 예. 잠시만요. 예. 예. 아이고. 뭐 그래요. 천천히 얘기하시죠. 뭐 네,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 얘기하고 혼자 대답하면 되니까. 네, 저도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렇죠. 네,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네, 혼자 얘기하고 대답하고 혼자 웃고. 오래 있는 게 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광합성을 해야 돼요. 식물하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진로 가니까 진로 가니까 본... 뮤탈이 예. 오네요. 뮤탈이 지금 5시 쪽 공격하고 있는데요. 네. 오, 이쪽 완전 깼고. 예. 본진 쪽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요. 절반은 날아갔죠. 네. 멀리. 주요 건물들 다 여기 있거든요. 네. 나갔다 나가면 다시 들어오고요. 어차피 지금 이분 생각은 깨져봐야 확장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메인에다가 아주 그 빗으로 꽂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예. 성공했습니다. 딱 치고 예. 빠지네요. 테크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어이구! 어우, 가면서 지금 어우! 많이 잡았네. 꽤 잡았어요. 네. 자, 그래도 본진 쪽만 잃고 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자원 손해는 지금 안 보고 있어요. 네, 뭐 업도 지금 돌리고 있고요. 악한데 이거. 다카칸. 자, 맨스트롬 시원하게 보겠는데요. 네. 다카칸 뽑아서 뮤텔스크 한기 마인드 컨트롤. 그렇죠. 뭐 이런 거 하면은 예. 되게 컬지 마인드 플레이. 컨트롤. 귀여운 플레이인데요. 예, 깜찍한 플레이. 예, 라바는 예. 안 되죠. 라바 안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스커지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뮤탈스커 스커지가 함께 오면 스커지 하나만 이렇게. 그렇지. 하나만 딱 한 다음에 서로 부딪히고. 예, 깜찍한 플레이죠. 살짝 웃어주고 세이머니로. 예.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둘이 얘기하죠? 예. 네. 괜찮아요, 저희 분이. 그렇죠, 익숙하죠, 뭐. 아, 지금 정신이 없었나? 아, 괜찮습니다. 경기다 보니까. 네. 저희는 다 이해합니다. 네. 이분이 지금 땡이따라 빠져와서. 예. 오. 가라 그러세요, 그러면. 오늘은 오면 가라 그러고. 네, 이 방송 보고 계시면 가세요. 네. 아, 지금 빼달라고 그러신 거예요? 예. 안 빼도 가서 이기면 됩니다. 네. 병력이 뭐. 이겨야겠어요. 당연히 이기죠. 허영무 선수인데. 아, 그럼요. 어딜 가든 다 이깁니다. 네, 빨리 들이대야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야 됩니다. 네. 좀못 적극적으로 예, 못 이길 게 없어요 지금은. 멀티 다 깼죠 지금. 뭐 예, 본진은 복구하고 하고 있고. 허영 선수 음악 좋아하세요? 네, 음악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장르의 음악 좋아하세요? 아, 일단 음악 프로그램 보는 걸 진짜 좋아하고 항상 다운받아서 봐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네. 아, 본진 복구 다 했고요. 뭐 본 이 야 야, 들어 싸우는데요. 이길 수 있어요. 질러지 않아요. 네. 야, 그리고 악한 머리 위에 뮤탈이 떠 있는데, 네. 녹아버리는데 뮤탈은. 야, 자, 이거... 여기다 여기다 뺐죠? 아, 깨져서 엎드려서 못했어요. 아, 아 예. 아, 빼세요. 장신동이죠? 네. 네, 빼세요. 아, 봤다고. 네. 네. 보여주려고. 예. 이제 좀 얘기가 좀 네, 원활하게 되는데요. 약간 유리하네요. 앞마당, 앞마당 밀 때쯤 되니까 아이고. 이제 말문이 트이는데요. 네. 예. 네. 다 이르고. 네. 정신이 없어요, 지금. 게이트 다수 있고 예. 그래도 지금 확장 기지 돌아가고 예. 7시에 확장 준비하고 뭐 안드로메다에서 뭐가 네. 불리하다는 거지. 예. 경기 끝났습니다. 허영우 선수 네. 뭐 이번 경기도 깔끔하게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뭐 어려움이 없어요. 네. 요승이 좀 어렸던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네. 심리적 그런 게 예. 안되니까 전 경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러니까 테란 경기가 확실히 테란 저그 그렇죠. 경기 예, 네. 그래도 좀 확실히 좀 더 위험했던 것 같은데 주종을 하는 경기니까 압박감이 좀 있었을 겁니다. 경기 네. 내용상으로는 둘째 치고라도 예, 지면 안 되니까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네, 지금 계속해서 네. 승리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제 아시아를 공략하러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네 아시아 지금 들어갔습니까? 아시아? 네, 아시아로 가셔가지고. 우리 허영무 선수 날개를 한번 활짝 펴보세요. 네. 네. 일단 아이디를 만들어. 아이디를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아이디 뭐죠? 뭘로 만들죠? 네.
아까 만든 거 있던 것 같은데. 예, 네, 만든 걸로 해주세요. 칸 장비. 어, 있네. 예, 칸 장비예요. 칸 장비. 예, 칸 장비. 네. 예. 채널이 어디로 가야 되죠? 예. 오피 비넷 어택 S3요. 비넷 어택 S3. 비넷 어택인가? 예. B. 비넷. 알파벳 예. B. 그렇죠. 넷. 비넷. 다음. 어, 허영무 짱이라고 지금 바로 긴말이 나오셨어요. BNET입니다. 예, BNET. 예. 네. BNET. 그리고 어택. 예. NET. 이거 어택만 지어주시고 예. 그 뒤에 어택 안 해요? 네. 아니요. BNET. 어택 예, S3. 예. 자막을 네. 저희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네. 네. 지금 이쪽으로 오시면요. 공식 채널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럼 조인을 한번 눌러주세요. 조인을. 네. 이거 맞아요? 베넷? 예. 아니,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예. 틀리지 않았어요. 예. 예. 조인을, 예. 조인, 예. 바로 조인해주세요. 그거 아니요? 예. 그냥 바로 조인해주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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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예. 안 보여서. 야 허영무 형 복근 아. 보고 싶어요. 네. 야 예? D&D를. 네. 또 하나의 아, 별명이 생겼는데요. 네. 네, 어, 지금 경기 치르기 전에 네. 이전에 경기를 펼쳤던 분과 전화 통화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1살 이장철이고요. 네.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고. 예, 네. 그렇군요. 네. 예, 이정열 군. 어, 오늘 허영무 선수와 대결을 펼쳐봤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역시 잘하는 것 같아요. 원래 아. 11시 멀티를 지켰어야 되는데 예. 한 번에 밀려가지고 아. 그게 가장 이제 가장 큰 페인이었다? 네. 예. 네. 허영무 선수와 이제 실제로 경기를 해보시니까 어떤 네. 면에서 허영무 선수가 좀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 처음에 풀업을 돌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너무 잘하셔가지고 체제를 다 들켜가지고 아. 그게 좀 아쉬워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허영무 선수가 아, 뮤탈리스크 위주의 이제 경기 네. 운영을 하실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잘 했죠. 네. 네. 그럼 허영무 선수 말씀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그 허영무 선수가 딱 플레이를 보고 어, 어떻게 에, 더 하면은 이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겠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맵에 일단 제일 좋은 운영법을 하시면 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 지금 보여준 운영이 맵에 가장 최적화되는 운영은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그냥 언니 유타는 예. 어느 맵이든 다 좋기 때문에 네. 그냥 운영법으로 그러니까 뭐 최대 뭐 성큰러커나 뭐 그런 식으로 예. 투챔버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네, 됐어요. 예. 아, 그럼 마지막으로 허영무 선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좋은 모습 더 기대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공격 한번 들어가 봐야죠. 네, 조인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아시아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아 서버로 오셔가지고요. 방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시아 서버입니다. 예. 네. 어, 아까 그 방 이제 또 나왔네요. 별게. 이게 보이네요? 예. 오. 오. 예, 그렇죠. 네. 자, 영무보다는 병구가 잘해. 네, 영무 형은 나의 빛나는 별. 아, 별, 별이란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네. 아까 별. 네, 골라주십시오. 그런지. 보시고, 네. 어, 원하시는 방제로. 별보다 밝은 네. 남자 캔슬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인 네. 한번 해주세요.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네. 오, 예. 네. 송병구 선수와 또 이 허영무 선수가 만났어요. 아시아 서버에서 만났네요. 예, 그런 건가요? 네. 자, 네. 허영무 선수가 지금 아시아 서버에서 경기를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네. 서버에서 방을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예. 네. 아, 여기 저부터. 예, 괜찮아요. 예, 예. 예. 지금 허영무 선수. 아, 예. 말 이해를 잘못했어요, 제가. 예, 지금 들어왔거든요. 예. 여기서 슬롯을 닫아주시고요. 예. 네, 영무보다 병구가 좀 낫다라고. 네, 제가 낫다고 이제 예. 맞아요, 보여주려고요. 보여주려고. 네, 저기서. 송병구 선수보다 허영무 선수가 조금 더 낫다는 걸 직접 예. 몸소 보여주. 본인이 이제 직접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방제 들어갔다. 네, 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연락처 알려주시고요. 네. 네. 송병구 선수와 성함이 이제 성이 같으시네요. 예. 예. 아, 송 씨예요. 예. 송영민 씨. 네. 네, 여기서 연락처까지 알려 주셨습니다. 네. 자, 이근호 해 주시고요. 네. 어, 아니에요. 예. 아직 예. 이근호. 확인. 아이고. 예. 부탁드릴게요. 점자가 하나 더 있네요. 아, 점자가 더 있어요. 예. 그렇죠. 네, 됐죠? 네. 자, 시작 사인 부탁드릴게요. 네, 아시아 서버에서 지금 저희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이 됐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영무 선수의 강함을 이번 경기에서 입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네? 네.
뭐 자존심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라이벌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자신이 강하다라는 것을 뭐, 보여주게 될지. 그렇죠. 예. 좀 이번에는 정석적인 거 말고 예, 독특한 거 한번 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아까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네, 뭐 자신감 있으니까 뭐 전진해서 데이트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 패스트 뭐뭐뭐 예. 뭐 이런 식으로. 아, 그것도 괜찮겠네요. 예. 아니 패스트 뭐 리버나. 네. 괜찮네요. 괜찮죠? 네. 그런 전략. 송병구 선수보다 낫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점이 송병구 선수보다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스스로 평가하기에. 제가? 예.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병공이 더 낫긴 낫죠. 그래요? 네, 앞으로 이제 제가 더 낫다는 걸 보여줘야죠. 지금까지 대중의 인식 그러니까. 바꾸겠다. 네. 지금부터. 바꾸겠다. 일단 뭐 허영무 선수가 지금 송병구 선수보다 앞서는 것은 복근. 네. 복근. 있겠고요. 또 예, 이제 몸이. 예, 부가적으로 가창력 예, 뭐 이런 쪽이 가창력. 있을까요? 예. 춤 실력. 네. 아. 야, 평소에 춤은 즐겨서? 아니요, 춤 진짜 못해요. 아, 그래 노래는? 노래는? 노래는 그냥 취미예요. 아, 노래 취미. 그렇지, 음악 좋아한다고 했어요.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갑니다. 네, 취미로 그렇죠. 즐기고 있는데 어떻게 또, 예, 와, 확실히 좀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노래. 예.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은, 네. 경기 만약에 1패하게 되면은, 네. 복근 플러스 노래까지 확실히 나오는데. 아, 복근을 보여준 것 같은데. 네, 동시에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예, 입으로는 노래를. 예. 야. 야, 괜찮은데요? 아, 상상할까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방송 자체가 좀 이상해요. 예, 점점. 예, 시즌3까지 오다 보니까. 예. 시즌4가 넘어가면 또 어떤 방송이 될지 저도 참 겁이 납니다. 이제.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앉으면 되는 거예요. 네, 앉으면 되죠. 네. 스타벤은 어택 매력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예, 친해지고 네. 또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가족 관계도 알게 되고 예. 그러니까 누나가 있는 선수 없는 선수 뭐 이렇게 이제 이분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나가 있는 선수는 이렇게 이제 하트 모양으로 예.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예. 없는 선수는 X표 라인을 만들고 예, 라인을 만들고 네. 그래요. 그럼 이 질문 한번 또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어떤 질문? 지금 누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우리 이승훈 해설이 매형으로서 만약에 정말 이승훈 해설을 신랑감으로 누나가 데리고 왔다. 남자로서 그러면은 어떻게 선택하실 거예요? 근데 누나가 좋다면 받아들이죠. 그래서 사람 자체로 그러면 이승훈 해설 자체로. 매형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그렇겠습니까? 저는 참고로 네. 송병구 선수보다 이 허영무 선수를 훨씬 예.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럼 이러신 겁니까? 당연하죠. 예. 네. 그럼 한 고민 넘겼네요. 예. 예. 내일부터, 내일 두고 보십시오. 내일부터 예. 제가 질문할 테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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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무 선수 그 재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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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어요? 별명요? 예. 일단 제가 머리가 커서 예. 저는 머리가 커서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해요. 예. 제 장점으로 생각해요. 예. 그럼 운동에서 어깨 넓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깨 넓히고 있어요. 예. 예, 몸도 넓히고 예.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넓혀야죠. 네. 근데 딱 봤을 때 그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다닐 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여학우들한테. 아 진짜? 네. 아니에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서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그 여성분에게 대시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솔직하게. 없어요. 없어요? 게임만 하다 보니까 밖에 안 나면 솔직하네요. 예. 네. 솔직해져야 돼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네. 방송이건 게임이건 솔직해야 돼요. 네. 가식적인 건 어쨌든 다 티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네. 솔직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럼요. 솔직해야 돼요. 네. 확실히, 뭐, 한 번도 대시 받은 적 없다. 예.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 부끄러운 겁니까? 안 네. 부끄럽죠. 앞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예. 예전에 이제 송병구 선수, 자꾸 송병구 선수 얘기가 예. 나왔는데. 허영무 선수 나이쯤 됐을 때, 예. 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 예. 오히려 쫓아다니다가 막, 좀 한 6개월 쫓아다니고 있었죠. 네. 네. 어떻게 쫓아다녀본 적은 있으세요? 후에? 없죠. 없죠. 그것도 없습니다. 예. 이제부터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냥 짝사랑한 여자가 있었죠.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반했어요. 어디서 봤어? 학교에서. 학교에서? 아, 학교에서. 딱 보니까 딱 이용? 스타일이다. 네. 소녀시대 태연 씨를 닮으셨나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예. 어떤 면에 반하는 것 같습니까? 근데 그냥 웃는 게 이쁘고 네. 웃는 게 이뻐서 거기에 반해서 웃는 게 이쁜 여자가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보셨어요? 그 여자요? 예. 한 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못 봤어요. 많이 전학 갔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으세요? 네, 마나보고 싶죠. 저희가 예. 지금 자리를 마련해드릴게요. 그분에게 한번 메시지 한번 전해보세요. 안 보고 있어. 아니 그래도 만약에 혹시라도 보고 예, 혹시라도 채널을 그러면은 예. 그분 뭐 성함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안 돼요? 그 지인분께서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안 됩니까? 마인드 봐. 아, 아깝다. 네, 지금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예. 탱크가 나오네요. 네, 그러게요. 아이고, 뭐 보여주려다가 지금 상황이 좀 불량이 된 것 같은데. 예. 뭐 아까 전에 뭐 패트리버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이번에 좀 닭각함을 빨리 뽑아서 그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예. 초반에 나오는 유닛을 예. 리버 빨리 뽑는 건 너무 흔하니까요. 예. 예. 은퇴도 자주 하고 방송에서 자주 하니까 예.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이번 이제 검은색 게임 하시니까 나오니까 마인까지 야 이거 예. 완벽하게 다 하시네요. 아 보면서 예. 할 수 있죠? 서치도 안 왔어요 애티시. 서치도 안 오고 네, 다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럼 우선은 허영우 선수가 허영우 선수 본진 안 보여주면 되잖아요. 내 팀으로 다 보잖아요. 예, 안 보여주면 되잖아요. 빨리 돌리고. 어떻게 하면?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다 보고 있을 거예요. 네, 다 보고 있을 것 같아요. 허영우 선수도 이제 시청자로 돌아가서 배달부터 보시면은 만약 게임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TV 보고 같이 하실 거예요? 보고 해야겠어요. 아~ 그래도 더 사악한 것 같아요. 예. 확실히인데 근데 보고 해도 어제 이제 신혜성 씨 같은 그렇죠. 경우는 보고 하니까 더 헷갈리더라라는 얘기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이머의 그 화면 전환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더 보면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크 나왔고요. 자크 나왔고요. 여기다가 로보틱스 네. 올리고 있죠. 예. 자, 입구 쪽도 막아두고 있습니다. 네. 상대방 분은 지금 앞마당 가져간 상태고요. 네, 입구 쪽에 완벽한 방비가 돼 있어서 뭐 다크로 찌르기가 좋지가 않아요. 네. 네. 아크아크한 준비하고 있어요. 네. 참 몇 개까지 준비를 하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하나밖에 준비를 못 하나? 한 두 대 정도는 어떠세요? 그거는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요? 네. 예. 지금도 상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네.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경기 그렇죠. 예, 이기기 위한 경기를 1부에 많이 했다면 2부 같은 경우는 보여주기 위한 경기 이런 것들 많이 보여드려야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이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럼요. 그런 모습 딱 보여주면 아 역시 허영무 선수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확장기지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센터에 있는 병력 숫자까지 상대방 분이 알고 계실 텐데요.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뭐 적극적인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요. 나오고 이쪽 막고 네. 확장 준비하고 자 나오는데요. 야 이제 나오는데요. 예. 자, 병력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밀고 나옵니다. 네. 아파지고 있어요 허영우 선수. 지금 바빠졌어요. 네. 상황이 별로 유리한 게 아니라서 네. 바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멀티가 뭐 확실히 앞선다거나 상대방의 병력을 시원하게 한번 잡아먹고 그다음에 게이트웨이에서 유닛을 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많이 모았다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절대 유리한 상황이 아니죠. 멀티도 지금 트리플도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네. 네. 다크를 준비했었는데 뭐 써먹지 못했고요. 네. 다크한 태웠고요. 갑니까? 손이 빨라졌어요. 네. 흥분했어요 지금. 네. 흥분했어요? 네. 평소에 흥분을 잘하세요? 아니야. 흥분 잘 안 해. 게임할 때도 침착하게. 네, 게임할 때도 흥분 잘 안 해. 근데 오늘 지금은 손이 빨라졌어. 발이 빨라지는 것보단 낫지. 손이 빨라져. 예, 흥분했을 때 발이 빨라지면은 불안하죠 게이머가. 예. 다 알고 있어요. 네. 전능하신 굉장히 8시 초까지 지금 왔어요. 예, 전능한 플레이. 예. 예. 이게 완벽한 플레이예요. 드라곤은 못 들어가는데 머리는 들어가니까 지금 이쪽 넥서스가. 야 지금 머리 넣어가지고 네. 넥서스 공격하고 있고요. 네. 자, 태워서 갈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넥서스 파괴되기 전에 막아야 되거든요. 자, 이쪽에 다크아카. 예. 이야. 태웠어요. 자 나갑니까? 예. 트리플. 네, 400대 200 싸움 만들려고요. 예, 그렇죠. 네. 오. 자 트리플을 예. 이제 저걸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트리플을
예, 어, 괜찮네요. 왠지 이제 그 프로토스 때 테란전으로 출발하고 테란 대 테란전으로 끝나는 경기가 예.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김성재 선수의 경기였는데. 예. 예. 그때 이제 김성재 선수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써서 SCV 뺏고 막 레이스 쓰고 이랬었죠. 테란 같죠. 자, 이렇게 되면은 가장 무시무시한 조합이 또 탄생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질러 드라곤 탱크, 네. 캐리어 탱크, 질탱 조합 나오지 않습니까? 캐탱. 예. 예. 어, 그러면 무시무시해요 생각만 해도. 그렇죠. 배틀 탱크도 아니고 캐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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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 탱크. 캐탱이 참. 야, 그리고 뭐 시즈 모델로 된 탱크의 리콜. 네. 다양한 걸 보여줄 수가 있겠네요. 네. 리콜 네. 딱 해서 동시에 시즈 모드 쫙 하고. 예. 꽝!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괜찮죠? 괜찮죠. 그 전에, 네. 그러지, 그 전에 지면은 말짱 지면 안 됩니다. 예. 어디가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지면은 이제 복근을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예. 노래가 나와야 되네. 어떤 노래를 부르실 거예요? 노래까지요? 예. 네, 선곡부터 하고 이제 갈까요? 예. 혹시 몰라요, 이 상황. 이 상황이 지금 불리한데. 예. 최선을 다해야죠. 네. 네. 노래는 생각해 두고 계세요. 예, 선곡은 아이고. 나중에 하죠. 어이구! 야! 안 돼. 아우! 어이구, 어이구, 세 개 묶었는데. 이야! 이야! 아! 저 프로그 미리 찍었으면은 다 통과했을 텐데. 아, 아쉽네요. 이야, 요. 야, 진짜 야. 여기서 또 멋진 장면을 보여주시네요. 어, 이분이 배려를 해주시네요. 예. 순간적인 대처가 아주. 확실히 이제 기본적으로 컨트롤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네. 컨트롤을 못 하셨어요. 네. 자, 이제 커맨드 센터. 네, 짓고 있고요. 네. 8시 복구했고, 거기다 1시 쪽 짓고 있고. 네. 테란의 어떤 유닛을 먼저 뽑으실 거예요? 지금요? 예. 일단은 시간을 좀 겪어야 되는데. 배틀 캐리어? 핵을 쓰고 싶은데. 아, 핵! 네. 끝까지 네. 시간이 안 갈 것 같죠. 그 전에 제가 지던가 이게. 그래요? 자, 스피드업이 됐고요. 자, 들어오는데 질러시 지금 맞고, 아래쪽에 나갔던 병력이 다 들어옵니다. 네. 자원 채취도 되고. 아직 멀티를 안 드셨네. 저분은 아실 거예요. 네, 다 밀고 뺏긴 거예요. 탱크로 밀고 올라오는데요. 예, 웬만하면 이제 그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서 테란 유닛이 나올 때쯤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화면을 보고 계시네요. 확실히 이제 테란 쪽으로 손이 많이 안 가네요. 예, 지금 배럭은 이제 지었는데. 그렇죠. 지금 네. 자원 상황 좋죠. 특히 이제 허영무 선수가 잘하는 게 병력 대다수 움직임을 되게 잘해요. 아이고, 예. 예. 아이고. 어이구, 지금 살렸고요. 네. 8시 쪽으로 공격 들어왔는데 병력 내려가고 있죠. 벌초만 왔어요. 네. 입구가 막혀 들어가진 못하고 있고요. 네. 캐논까지 딱 지어주고 있는 허영무 선수. 손 빠르니까 진짜 좋네요. 네. 위기 상황에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해주니까. 네. 야. 계속해서 저분은 지금 벌초 견제를 준비해주고 계신데, 뭐 이렇다 할 큰 피해는 주지 못해요. 이번에 데미지 들어갔어요. 좋은데요? 화끈하게. 예. 아, 화끈한데요? 네. 화끈한 오히려 모습. 저분이 화끈한 경기 보여주시는데요? 예. 예. 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예, 그렇죠. 나올 거니까, 이제. 네. 네. 아이고. 리콜핵 또 괜찮겠네요. 괜찮습니다. 네. 숨어있는 고스트를 리콜을 해서 핵을 떨구고 다시 리콜. 네. 또 어떻게 되나요? 예. 상상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일단은 여기서. 병력 한번 시원하게 잡아먹고, 두 번째 커맨드 센터 깨고, 그 다음에 이제. 예. 그쯤 돼야 얘기가 그렇죠. 좀 원활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쪽 압박이 상당한데요? 네. 이게 지금 멀티를 먹으면서 전쟁이. 마인드 박도 한번 유도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야! 이야! 아이고. 이야! 악한 뻥! 예, 마인드 컨트롤로 하나를 뺏었고요. 예. 호신 돌아갔죠. 스톰 한 번 더! 네. 없어요? 영웅 스톰! 예. 없다는데요? 네. 지금. 뚫었어요. 뚫었네요. 깔끔하게 뚫었는데요? 예. 탱크. 드랍이 들어왔네요. 들어왔네요. 상황이 예.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마치 허영무 선수 탱크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 예. 아이고. 예. 이거 태우고 가네요. 아케이드. 아케이드죠? 이야. 테란 기지 쪽으로 지금 럭셔에 들어왔어요. 경기가 엉망인데요? 네, 그렇죠. 뭐가 뭔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네. 좀 어떤 상황인지 좀 난해하실 거예요. 저도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예. 정상적인 네.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허영무 선수도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해서 경기
운영해 본 적이 뭐 연습 경기 때는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네, 아 처음이에요? 지금 딱 처음 하는 거예요. 네. 어쩐지 경험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원래 이런 플레이를 뭐 공식전에서는 거의 못 하니까. 네, 못 그렇죠. 예, 사적인 연습 때도 이런 게 없잖아요. 예, 네, 연습 때 네. 그냥 심심해 할 때, 네, 진짜 심심할 때나 하면은 모를까. 아이고 이거 다 예 앞마당 다 들어갈 겁니까 병목? 어, 다 예. 잡아먹으면데 그래도 많이, 지금 유리해서 네, 네. 많이 유리하죠? 한 방 그러니까 탱크를 다 잡아먹어버렸기 때문에 네. 테란이 멀티가 많은 상황도 아니고 탱크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나오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동안에 이제 또 허영우 선수의 타임이에요. 슬슬 이제 준비할 수 있겠죠. 예. 뭐 자원도 좀 되거든요. 예, 멀티 다 돌아가고요 이제. 확장 돌아가고 있고 야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두 가지를 동시에 좀 해줘야 되니까 좀 힘드시죠? 네, 저도 힘들어요. 네. 세 가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리 너무 많이 가요. 어. 아이고, 저희도 힘들어요. 아이고. 이야. 아, 멀티 걸리고. 그리고 이제는 안정적이죠. 사실 테란이 나오려면 한참 걸리니까. 네. 그렇죠. 어, 이렇게 좀 경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아, 네. 옛날 생각이 나요. 프로리그에서 또 허영모 선수가 이용호 선수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때 당시의 상황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좀 유리했었는데 영호가 잘 버티더라고요. 어, 네. 어, 멀티 먹는 솜씨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예. 이용호 선수가. 예. 그렇죠. 멀티 먹으면서 잘 버티더라고요. 네. 어. 그래도 결국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딱 지영이 갈 거 딱 생각하고 다음 빌드 딱 준비하고 아, 예. 그때 들어갈 생각은 안 하셨어요? 네. 들어가서 한번 결판을 내자. 이미 재경기가 생각했어요. 아, 재경기.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는 쪽이 허영무 선수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리한 상황이었고 상대가 잘 버티니까 아, 다음 경기 생각하자 해서 벌써 빨리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 거의 빌드까지 준비를 하고. 네. 그때가 예, 질러 깨쓰기 현재 멀티였나요? 네. 네. 예선에서 쓰던 그 블루스톰 예선에서 많이 나왔어요. 어. 이야! 자, 버이터, 어. 이분 견제 잘 하시네요. 예. 버이터가 지금 다 터졌죠? 네. 어, 커맨드 센터를 또 위쪽에 하나 더 짓고요. 네. 자, 이쪽 저쪽 지금 계속해서 견제 공격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5시 확장했습니다. 네. 이거 줄어질 거라고 터지겠네요. 어? 5시 확장까지 성공하고요. 네. 만만치가 않은 분이에요. 네. 아주 꾸준하게, 아주 성실하게 플레이 하시네요. 네. 네. 자, 병력 센터 쪽으로 갖다 놓고 있어요. 이런 게 말하자면 이제 위기 관리라고 하겠죠. 이분도 지금은 위험하니까. 네. 이대로 가다가 위험하니까요. 그렇죠. 저분도 승부욕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캐탱 조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까? 아, 제가 원래 해거 쏠라고 그랬는데. 예. 아쉽게도 저분이 한시를 문제해서. 못 보나요, 핵은? 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예. 다른 데다가 보내면 되죠. 예. 짓거나. 계속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팩토리, 뭐, 스타포트 다 나뉘어져서 지어졌어요. 네. 어, 정신이 진짜 없네요. 네. 자, 저분 그 사이에 지금 피해 복구하고 있고, 아, 그래도 중요한 5시 확장 기지를 또 허영무 선수가 뺏었어요. 네, 5시 깼고 이러니까 이분도 이제는 한 방 모아서 나오는 방법밖에 뭐 방법이 없습니다. 네. 깨스는 계속 쌓이고 저분 병력 계속해서 조합을 하고 있고요. 정말 어머 잘 된 것 같아요. 2러비. 예. 업그레이드가 지금 잘 돼 있고. 오. 어, 마인 피해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페로에다가 마인 피해. 레몬트가 있었어. 아, 뭐하네요, 형. 이야. 발견하고 병력을 보냈는데요. 예, 이게 있었기 때문에 업에도 지금 신경 많이 쓰신 것 같고. 예. 탱크 뽑아서 버티세요, 센터에다가. 예. 그래서 이제 저지선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이제 병력 탱커비 돼 있나요? 돼 있나요? 그러게요. 왜 돼 있죠? 예.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예. 신기해서요. 예. 공짜로 뭔가를 얻은 듯한. 그렇죠. 한번 볼까요? 그럼 CG 모드가 아, 되나?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근데 저게 왜 없죠? 그렇죠. 잘했죠. 뭐 이쪽. 야, 이제, 예,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벌처 다수의 지금 뒤에서 버티고 있는 탱크, 탱크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벌처 양은 굉장히 많거든요. 어, 네. 돼있죠. 네, 돼있습니까? 오! 이미 완료가 돼있는데요. 하지도 않았는데, 네. 돼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저분이 아까 하시고 네. 이제 제가 뺏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 이후에 이제 양상이라서.
업그레이드는 안 따라가도 네. 개발은 되어 있는 모습이죠. 예, 그 기밀까지 지금 가지고 온 SCV예요. 네. 탱크를 이제 또 버텨서 이제 쭉 탱크 쭉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사선으로 놓으면은 본진은 뭐 드라군 탱크 예. 네, 드탱 조합이 이제 또 든든해지죠. 그렇죠. 과연 캐탱이 나올 수 있을지. 자, 고스트 리콘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확장기지 다시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7시 쪽에 있는 확장기지를 지금 뺏겼거든요. 저분들 자원난에 허덕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멀티는 멀티대로 다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벌처 뭐 드랍십으로 견제는 좀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에 이제 그 센터를 장악하면서 멀티를 먹었어야 되는데 멀티가 발견되는 대로 다 깨졌기 때문에 네. 이분도 이제 슬슬 한계를 느끼고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지키질 못했죠. 네. 계속해서 지금 싸우면서 밀리고 있는데요. 네. 이쪽 멀티도 이거 SCV가 없네요. 네. 붙여서 지금 돌려야 되는데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렇죠. 코토스 멀티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예. 봤어요, 코브토스. 예, 여기서 지금 봤습니다. 네. 저분이 드랍하신 거죠? 핵을 못 쏘시게 합니다. 이쪽 막 공격해요. 예, 핵 있는 쪽만 지금 네.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끈기 있게 한번 보여줘야죠! 네. 자, 이쪽 확장기지까지 견제. 이쪽은 깼고요. 지금 들어가면 끝낼 수는 있는데, 네. 보여주고 싶어서. 야, 탱크! 패트장 같은. 예. 오! 네, 2초를 밀고 들어오는데요. 아우. 야. 이게 허영우 선수의 탱크죠? 그렇죠. 예. 둘러싸인 게. 네. 흰색 탱크. 예. 약간 좀, 약간, 흰색이 아니라 약간 노란색, 밝은, 예, 노란색. 예. 상대편은 주황색. 네. 자, 위쪽에 드랍실 떠 있고요. 예. 질럿을 클릭하는 질럿과 부대 지정하는데 탱크가 대답하고 이러네요. 예. 그렇죠. 질럿을 찍었는데, 예스! 이러고 막. 예. 할루시네이션을 지금 사용을 하고. 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끝내려고요.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야,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쭉. 너무 많아요, 병력이. 예. 예, 거품이고요. 네. 저질럿은. 아우, 갑자기. 예. 놀랐어요. 예?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자, 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스가 나오고 있고. 네, 탱크도 내려왔어요. 네, 서플라이가 지금 맞췄죠. 예. 네. 병력차 있고, 또 뒤쪽에 허용선대 탱크가 지금 지켜주다 보니까 안 밀려요. 네, 이분도 굉장한 뭐 선전을 보여주셨습니다만은 결국, 확장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많으셨기 때문에. 예. 예, 확장을 결국 못 지켰기 때문에, 물량에서 차이가 나면서, 예, 경기까지 지금은. 그렇죠. 앞마당이 박살나기 직전입니다. 지금 네. 언덕 위에서 계속 버티고 계시거든요. 네. SCV가. 예. 제 고스피 나왔는데요. 네. 뭐 있어도 지금은 섬 쪽에다 커맨드 센터 하나 날리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오. 자, 핵 시설까지는 지금 올렸는데. 상황이 됐죠. 아이고! 마인 대박 나버리네. 네. 마인에 의해서 드라고 세 개 녹아. 이야! 역대박! 예. 홀처 다 터졌어요! 거기다 이제 다크. 예.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번 경기, 허영우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허영우 선수! 네. 이번 경기 확실하게 먹어진 지금 보여주기 위해 준비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네. 강력한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하셨어요. 네, 그렇죠. 계속 견제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에 워낙 또 그러니까 좀 완벽하게 유리하게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영우 네. 선수가 또 살짝 이제 중간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예. 그렇죠. 좀 정리된 플레이를 못했어요. 네. 예. 그럼 한 경기 더 갈까요? 바로 조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조인을 하신 다음에요. 골라주시면 돼요. 네. 지금 저희가 아시아 서버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아 네. 서버의 허영무 선수와 경기를 펼치고 싶으신 분은요. 예. 지금 방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아에. 네. 캔슬하고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주세요. 네, 한 번 더요? 네. 그래서 이제 골라 주세요. 네. 네. 짜파게티 먹으면서 짜파게티 좋아하시죠? 네, 굉장히 네. 좋아하죠. 그렇군요. 조인성 토스가 됐습니다. 조인성 예, 토스. 같은 팀의 주인성 네, 선수. 주인성. 예, 들으면 좀 섭섭하겠는데요. 그렇죠. 볶음 보고 싶어요. 예. 허앵무님. 뭐, 다양한 방제들이 많아요. 네. 여기 들어가겠어요. 예, 네. 예. 그렇죠.
아, 확실히 좀 네, 라이벌과의 관계, 예. 이제 팀 내 선의 경쟁자 아닙니까? 그렇죠. 선의 경쟁자보다 내가 낫다라는 네. 걸 보여주는 거지요. 네, 지금 확실히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주시고요. 자, 바로 경기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재필 씨. 네. 저 이번에 예. 테란 해도 되나요? 네, 예, 하세요. 선택하세요. 저거전이기 때문에 예, 테란으로 바이오닉으로 한번 해보시죠. 아, 바이오닉! 예, 확실히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시작사님 부탁드릴게요. 예. 패하면은 그러니까 패배를 기록하면 네. 알죠? 그렇죠.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갖고 하는 예. 거예요, 지금. 예.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예. 이제 그 미션이 성사가 되네요. 그렇죠. 일곱 번째 경기예요. 일곱 번째 경기. 한 번도 안 패했거든요. 네. 전승. 예, 질 듯 질 듯 하는 경기도 다 이겼어요. 예. 예, 중간에서 말만 조금 없어지면 경기를 잘하더라고요. 예. 이번 경기는 또 테란이니까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테란 대 저그. 네. 네. 제가 테란을 제일 못해요. 테란을 제일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해요. 그런데 왜 다시 선수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왜 테란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못하지만 예. 테란이 좀 사이잖아요, 솔직히. 살짝 좀 약하게. 예. 약하게 사이잖아요. 네. 사이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또 프로토스가 강하다고 테란 유저분께서 오시잖아요? 네. 프로토스 너무 강하다고. 네. 컨트롤 예. 필요 없고 그냥 예. 그러면 갔다, 그런 예. 얘기 많이 하세요. 분들한테는 예. 저그전 한번 해보라고 하셔야 돼요. 예. 저그전. 그렇군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각각 이제 플레이하는 자신의 이제 두 종족에 대한 어떤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특히나 이제 프로토스 유저들이나 뭐 다른 종족 유저들이 네. 테란 유저들을 많이 부러워하죠.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 출발 자체를 테란으로 했었어야 되는 건데 예. 이렇게 아쉬움이 또 있기 때문에 잡는 경기에 나오는 게 아닐까요? 네. 그렇죠. 완벽하면은 전부 다 그 종족 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재미없을 네. 거야. 영구 선수도 선수 서치가 빨리 왔어. 예, 서치가 빨리 왔어요. 아, 드러난 게 투자였네요. 네. 빨리 봐야겠다 이겁니다. 설마 뭐 4-5드론 저도 좀 의심 했는데 예. 아, 빨리 가봐야겠어요. 아니겠죠. 너무 빨리 왔잖아요. 아니, 그래도 가봐야겠어요. 예, 빨리 가보세요. 아, 설마요. 허영구 선수에게. 빨리 가봐야겠어요. 네, 아유, 허영구 선수 어떻게 보고. 지금 불안한데. 네. 지금 급해졌어요. 네. 네. 조금 있으면 말이 없어질 겁니다. 정신없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면 말이 없어질 겁니다. 아마 저리 뛰어오면 정신 없어질 거예요. 허영무 선수는 이제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으세요? 일단 프로게임에서 최고가 되는 게 제 꿈이죠. 최고라면 은 개인 리그 우승은 몇 번 정도? 일단 모두한테 인정받는 아. 예. 솔직히 지금도 다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허영우 선수 잘한다 인정받고 예. 있잖아요. 이번 시즌에 보여준 활약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활약이었고 또 경기 내용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인정은 지금 현재도 받고 있는데 사실 사람의 욕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로리그 우승하면 개인리그 우승하고 싶고 예. 또 개인리그 한 번 먹으면 또 다시 한 번 또 도전해서 이기고 예. 연승 또 연속해서 우승하고 싶어지고 그런 목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예, 꾸준하게 또 허영무 선수는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 표정을 보고 제 옆에 지켜보니까 네. 집중력이 정말 좋아요. 네. 일단 불리한 상황에서도 집중 딱 하고 나면은 또 역전해 내고. 네. 네. 그 대내워크뿐만 아니라 또 방송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 역전승을 잘하는 선수로 또 이름을 알리고 있어요. 아, 진짜? 예. 처음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어디서? 네, 제가 생각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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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중계를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불리하게 시작해도 네. 이겨내는 모습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럼요. 네. 확실히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네. 성적을 내는 겁니다. 아닌가요? 저는 한 초반에 불리하면 거의 방송에서 다 적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네. 다른 경기 맞나 보네요. 네. 네. 근데 불리하게 시작한 게 거의 다 저거든요. 그렇군요. 자, 들어가는데요. 네. 이번 투회 처리를 하시네요. 뭐, 레어테크 지금 올리고 있고, 들어가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초반에 빠르게 네. 드러난 기분 해가지고. 승부를 보시려고. 허영우 선수를 흔들어 놓으셨어요. 승부를 빨리 보시려고 하면은 한번 잘 마감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업그레이드 이제 빨리 보려다가 빨리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도 안전하게 벙커. 어이구 저거 좀. 네, 천천히 봐야 돼요. 천천히. 지금 저원이 한기 보고 놀랐어요. 네. 어제 저기 서 있길래 예. 멀뚱멀뚱 서 있었어요. 빨리 승부를 보는 생각도 안 돼요. 그렇죠. 네. 운영을 배워야지 결국. 운영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저도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승부를 빨리 보고자 하는 그 인생에서 승부를 빨리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 뭐 도박. 그렇죠. 주식, 이런 쪽 다 안 좋지 않습니까? 아, 안 돼요. 예, 개인이 하다가는 다 이제 좀 그 망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네.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자신을 개발하고 이제 준비하는 게 훨씬 건강한 삶이죠. 그렇죠. 배럽사는 더 늘리고 있고 바이오닉으로 네. 지금 상대를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네. 허영우 선수의 바이오닉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펀키클이 또 이게 대단히 어떤 그러니까 대단위의 유닛 운영에 있어서 또 일가견이 있고 예. 또 그런 그 대부대 운영을 또 화려하게 잘 해내는 선수라서 바이오닉 컨트롤도 잘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본인 평가는 자신의 바이오닉 컨트롤. 또, 네. 마린메디 한 부대 두 부대 정도는 괜찮은데 예. 이제 세네 부대 넘어가면 이제.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그럼요? 팀 내에서 바이오닉 운영 제일 잘하는 선수 누굽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예. 아, 그냥 팀 내에는 없다? 아, 예. 컨트롤 잘 안 하는 것 같아, 다들. 예. 아, 삼성전자칸 안에는. 예. 시원하고, 그러니까 예. 성격이 화통하거든요. 그렇죠. 이까지 거 컨트롤 안 해도 돼요. 예. 뭐. 아, 안 해도 내가 이기는데 뭐. 그러니까. 이까지 50원짜리 안 해도 돼. 예. 그냥 양으로. 그렇죠. 예. 오, 예. 그러니까 저그 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그렇죠. 예. 네. 화끈하게. 예, 요즘 저그는 양으로 눌러야 돼, 양으로.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인벨 안 좋은데. 네. 아, 그래요? 네. 네. 자, 지금 올리고 있고, 서플라이까지. 네.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답게. 아, 지금 상대가 오리. 서그 세계 무섭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솔직한 선수예요. 아, 정말 솔직해요. 가식적으로 삶을 살면 안 돼요. 네. 무서우면 무섭다. 네. 아프면 아프다. 얘기하면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못 들어갈 것 같으면 못 들어간다. 네. 얘기를 해줘야지 알죠. 예. 예, 무서워요? 네. 아이고, 지금 무탈에, 곧 무탈 하려는데, 그래서 나서 안 되죠. 네. 공포영화 좋아하세요? 아우, 굉장히 무서워요. 아. 제가. 놀이기구도 좀 못해요. 아, 저도 놀이기구나 이런 건 못하는데 공포영화는 너무 잘 봅니다. 아, 진짜요? 예. 굉장히 잔인한 것도 밥 먹으면서 잘 봅니다. 와, 그게, 아니, 그게 부러울 게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좀 그, 그런 거에 관련된 이거 보고 얘기할까요? 네. 지금. 예, 알겠습니다. 2학년도 무섭죠. 아, 무서운데요? 예. 이게 지금 엔지니어링 베이가 원래 딱 지어졌으면 예. 뮤탈스가 쫙 올 때 탁 완성이 됐거든요. 예, 그렇죠. 얘기하다 보니까 못 지었어요. 예. 예. 영화로 만약에 진짜 이 장면이 영화라고 생각하면 무서운 장면이에요. 괴물이 나와서 막 사람을 네, 그렇죠. 때리니까요. 네. 무서워요? 아니요. 결국 이기면 되는 거죠. 네, 해피엔딩으로 그렇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아까 드리던 말씀 많이 마저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 공포 영화를 보면서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뇌세포 중에 이제 공포를 담당하는 세포가 네. 없어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마비가 된 거나 없어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예. 예. 어떤 감정의 한 축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또 읽으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미학용어로 좀 사이코패스. 아! 그것과는 예, 달라요. 예. 그렇죠. 사이코패스는 예. 아예 원래. 감정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예. 그렇게 된 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그러니까. 부모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은 예, 환경의 영향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게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환경적인 영향으로 뭐 만약에 부모가 조기 이혼하고 예.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변했다, 성격이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그런 쪽은 예.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예. 저도 공포 영화를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공포영화 같은 경우는 네. 보면서 무서워야 돼요. 예, 그렇죠. 예, 그게 정말 네. 더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웃긴 영화를 보는데 안 웃겨. 그래요? 예, 막 슬픈 영화를 보는데 안 슬퍼. 무서운 영화를 봤는데 안 무서워. 예. 이런 감정을 못 느끼면 그게 무슨 재미로 사는 겁니까? 예, 정말 재미없겠는데요. 예, 진짜 말하자면 미각을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겁도 좀 적당히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죠. 얘기하는 김탄의 팀에서의 연한 씨 멀티를 먹었네요, 저거. 어, 확장. 그래서 깨러 왔잖아요. 네. 이거 깰 수 있잖아요. 러커가 왔어요. 예, 예. 러커가 잡으면 되죠. 매딩으로 막으세요, 매딩으로. 자, 매컨. 아, 답해야 돼요. 야, 풍선 좋은데요? 단호가요, 그냥? 예, 뮤탈리스크 단호 같고요. 오, 거기다, 이야! 이야!
야, 사이드머리, 이야! 이야! 와! 야! 아, 야! 와! 야, 갑자기 표정이 예, 너무 밝아지는데. 너무 행복한 표정이에요. 예, 별보다 밝은 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야, 경기에, 예, 뭐, 희노애락이 다, 서영 선수 얼굴에 담겨져 있네요. 편안하게 잘했죠, 지금. 야. 네. 이야! 오! 이야! 이야! 오! 오! 이야! 아우! 이야! 이야! 와! 와! 이야! 야, 이런 컨트롤이! 이야! 이야! 네, 허컨! 아, 이야! 이야! 네, 메디까지! 이야! 사망. 네. 죽네요? 예. 그러죠. 죽을 때도 있어야죠. 그렇죠. 예. 살면 안 돼요. 영웅. 이야. 오늘 보여주고 싶은 컨트롤, 그러니까 테란전에서 보여주는데요. 그렇죠. 예. 프로토스전, 그러니까 주종을 할 때는 압박감이 있어서 예. 정신없이 하다가. 테란이 화끈한데요? 예, 테란이 잘하는데요? 예. 테란 좋네요. 아, 진짜요? 좋은데요? 바꾸세요, 이제. 굉장히 저희 팀에서 무지당해요, 테란. 아, 그런가요? 네. 야, 이 정도 실력인데. 예, 그러면은 다음 베네더테가 할 때, 네. 그때 그 무시한 선수 있잖아요. 네. 불러서 일단 대결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진짜? 적어오세요. 아, 예. 누구야, 누구? 동건 형도 저를 무시하고 아, 예. 그리고 동건 선수 네, 또 저 테란 무시하는 게 일단 예. 저희 코치 형도 저를 무시하고 아~ 네. 같이 나오세요 같이 나오신다면 1대1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신감 있으시잖아요 이런 컨트롤 보여줬는데 자신 있죠 저는 네. 그러다 또 지면 좀 아 근데 진짜 안 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그 선수들의 부정도 저희가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런 컨트롤 뭐 쉽사리 잘 안 나오고 물론 상황이 제공이 되어야 되겠지만 테란도 침착하게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 좋은 게 예. 이게 머린과 메딕이 딱 붙어가요 네 떨어지질 않아요 네. 자 뒤쪽에 있는 병 자원도 아주 그냥 팍팍 잘 쓰고 예. 예. 300 정도 쌓이고요 네. 앞마당 먹고 이제 좀 예. 컨트롤 하다 보면 자원 막 쌓이고 이럴 텐데 예. 아주 부지런하게 뽑을 거 다 뽑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계속 찍어서 병력 모으고 있고 자 이제 타이밍 작업을 어우 보세요 럭커가 놀라서 버로우를 못해요 야 스캔이 없어요 아 뭐 없어도 네. 그냥 가고 네. 네 강력한 테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베슬 엔지니어링 위 야! 야 시원한데요 야 시원한 야. 플레이 와 야 야 어떻게 좀 시원하셨죠? 예. 놀랐어요. 네. 무더위를 아주 한꺼번에 날려주고. 스퍼지 있고, 볼 들어가는데, 이쪽에 베슬. 아, 여기서 한번, 예, 흔들어주는데, 아, 병력 다 잃고 따로따로 오고 있어요. 네. 네. 또 러커 이제 따로, 이제 러커를 잡고, 이제 러커 스퍼지를 한꺼번에 제거하는 이런 컨트롤도 너무 이 마우스 누르는 소리가 네. 상당히 좋은데요? 경쾌하죠? 예, 리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좋아요. 생각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멀티도 지금 없고. 그렇죠. 주영대 선수와 연습 많이 하세요? 평소에 이제 저거전 준비할 때는 많이 해요. 주영대 선수 지금 다시 보고 있겠죠? 제가 간다고 말했으니까 뭐 있겠죠 당연히 그 지난번에는 이성호 선수 매니저로 이 자리를 아, 빛내주셨거든요 네. 다음에 한번 초대 아 예 네. 그런 얘기는 네. 주영달 선수가 성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재밌어요? 네. 네 얘기도 재밌게 잘할 것 같고 네. 나와서는 다 이길 것 같죠? 계속 중성이 나고 네 진짜 밀고 네. 아니라고 아마 화내시고 아 화를 냅니까? 화내요? 아니 왜 화를 냅니까? 그렇죠 밀어달라 이거죠 아 저희도 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네. 이성훈 선수와 함께 왔을 때도 네. 저희가 한 번 예, 경기 끝났습니다 허영무 선수 7번째 경기까지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7승을 네. 달성하셨어요 네. 승률 100% 그렇죠 기록을 세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전승 또 네. 전승하면은 명예 아닙니까? 네, 그렇죠. 프로 게이머의 무서움을 보여줬다는 증거기도 하고요. 네. 네 오늘 참여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건 다 보여주고 경기는 네. 다 이겨서 굉장히 기분 좋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앞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즌 각오요? 예. 네. 네. 일단 제가 프로를 결승 이후에 이제 결승부터 이제 잘해야겠죠. 그러니까 네.
결승 끝나고 이제 양대 있는데 이제 꼭 결승 가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네. 네. 감동적인 얘기였습니다. 예. 예. 지금 우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요. 추워서 그렇죠, 지금. 네, 좀 추워요, 여기.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된 베네더택 경기는 모두 끝이 났고요. 내일 또 베네더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나오는지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풍저그 홍준호 선수가 내일 출전해 주는데요. 네, 원조 폭풍이 예. 홍준호 선수. 예, 베네더택에서 또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게 될지 예. 기대가 많이 되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그렇죠. 허영우 선수, 홍준호 선수와 친분 있으세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예, 없어요. 하지만 뭐 예전에 팬으로서 네, 많이 경기 굉장히 보셨잖아요. 많이 봤어요. 네, 어떤 경기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나오셔서 재밌는 경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도 또 나와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이었고요. 예, 이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